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을 이야기해보는 테나시아 서예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불륜 의혹과 김건모 성폭행 무혐의 처분에 대해 테나시아 강민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나시아의 강민경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17일 SBS 연예뉴스에서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인 방송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황보미였죠. 그러니까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황보미가 가정을 파탄시켰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여성은 황보미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남편과 만남을 이어갔고 또 자기한테 모욕적인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황보미 씨가 어떤 사람인가요? 황보미 씨는 스포츠 아나운서이기 전에 배우로 먼저 데뷔를 했습니다. 네. 드라마 몬다니 주의보에서 단역으로 시작해서 구암 허준, 상속자들 등에 짧게 출연을 했었는데요. 2014년부터 이제 SBS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베이스볼, S 등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웹드라마를 촬영 중인 걸 알려졌습니다.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야구장의 아이돌 막 이렇게 통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야구 여신으로 불렸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그 불륜을 저질렀다는 상대 남자 이제 A씨의 입장도 나왔죠. 네. A씨는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황보미 역시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숫장을 받고 나서 알게 됐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황보미 씨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황보미 씨는 소속사 BOT 컴퍼니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황보미는 지난 10월 말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황보미는 해당 소송권 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몰랐다는 입장이네요. 네. 그리고 결백을 밝히고자 진지한 자세로 소송에 임한다고 한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생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섣불리 이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지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가수 김건모가 고소 2년 만에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일인데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나요? 가수 김건모 씨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한 여성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김건모 씨가 그 당시에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김건모 씨는 장장 혐의에 관련해 12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성실한 답변을 했으니 하루빨리 진실이 밝혔으면 좋겠다. 원하면 또 와서 조사를 받을 마음이 있다라고 심경을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건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중한 처분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도 열었는데요.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혐의 없으므로 의결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건은 이제 여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시 항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성에 관한 사건은 정말 조심스럽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데 억울한 피해자도 나와선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무고한 사람이 생겨서도 이제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연예뉴스 서예진, 강민경이었습니다.